안녕하세요. 처음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지프 컴패스 2.4 리미티드 1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거리는 9만 5천km 주행했습니다. 전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최근 트랜스퍼 오일, 미션 오일, 엔진 오일까지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야차에서는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본넷 쪽 역시나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5.44로 65% 이상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손잡이랑 끝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요. 문콕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4.42로 55% 이상 남았고요. 후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이제 트렁크 내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고요. 바닥 쪽에 매트 시공해 주셨고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도어 쪽 살펴보시면 이쪽에 문콕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붓터치 참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네, 생활기스 보이지 않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5,873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보실게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도 잘 되고요. 앞쪽으로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고 힌딩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네요.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습니다. 쭉 보시면 컵홀더 두 개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로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앞쪽에 컵홀더 두 개 이용 가능하시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엔진 쪽 쭉 살펴보실게요. 커버 옆쪽으로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단의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앞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저희가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지프 컴패스 2.4 리미티드 1세대 모델 살펴보았고요. 저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